엘코언 철학음. 진짜 이쁘다. 정말 환상적이다. 마리아 철학음. 너무 이쁘죠? 마리아 철학음. 예쁘다. 엘코언 철학음. 마리아 철학음. 엘코언 철학음. 30만원 보이죠? 이야, 진짜 예쁘다. 엘코언 철학음. 마리아 철학음. 이쁘다. 마리아 생얼. 마리아 금. 마리아 금. 마리아 생얼금. 엘코언 철학금. 엘코언 철학음. 진짜 색감이 기가 막히네. 예쁘다. 방울봉랑금. 적심해서 이제 뿌리가 다 내렸어요. 뿌리가 다 내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여기는 진짜 방울복랑을 잘 키우시는 농원. 사장님이 방울복랑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시랍니다. 방울복랑이 너무 이뻐서 방울복랑을 좋아하시다가 농원까지 하시게 된 사장님. 그래서 역시 방울복랑을 많이 적심하시고 많이 키우시고 하는데 지금 가장 방울복랑이 색깔이 덜 드는 시기, 2월이나 3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 방울복랑 색깔이 너무 예뻐질 때죠. 와, 예쁘다. 지금도 너무 예뻐요. 방울복랑 금. 야, 완전 금밭이죠? 방울복랑 금밭. 야, 대단하죠?